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를 찾으라 간단해요. 그러면 산다 다 살으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로 들어가지 말고 베델 원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하늘문 열린 곳 떡집 걸어간 거죠. 길갈, 길갈은 할례를 향한 할례,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의 신학교가 있는 길갈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아름다운 장소잖아요. 부엘세바로 가자. 부엘세바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거기까지 있는데 나중에 문제는 뭐에 가지 말하겠냐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서 결국은 혼합주 우상을 숭배하고 만 거야.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다 가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아, 오늘 같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WC가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뭔디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여기서 드려. 편리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혼합주의, 오늘 한국교회 혼합주의 종교다원 WC지. 이런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뭘까? 예, 법궤를, 예,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분명히 제사장이, 레인이 어깨에 법궤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가. 하고 소가 홀딱 뛰어갖고 우사가 딱 잡았다가 즉사해 죽어요. 몰라고 수레를 끌고 가면 좋지요. 그 무거운 법궤 몰라 메고 다녀. 그러다가 욱사가 죽고, 아이고, 또 가라. 큰일 났네. 지금도 수레를 끌고 좀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어. 어깨에 밀어면 메고, 무거워도 무거워하고, 십자가 지면 지고. 그게 진짜지요. 지금 교회들이 정도를 걸어갖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이 다 들어왔어, 교회가. 모두가 마케팅으로 가. 순수 진리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한 것이 없어지고,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그냥 가자는 거요. 아니 쉽게 편하게 아니라 예수님 몰라가 아들 와서 양손이하고 못 박아 죽어. 쉽게 편하게 해버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도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야만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 왜 교회들이 변질돼갖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마귀 못 이겨요. 우습으로 마귀들이 마귀에 조정받아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마귀 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기준이 되니까 원칙대로 간 사람 융통성 없고 깝깝한 사람들이 깝깝한 사람들 맨날 금시고 기도 온다고 앉았으면 뭘 나오냐 네가 그래갖고 현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기에 맞추라는 거요. 그것이 인본주의가 한 거야. 오늘 뭐냐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왜 원칙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냐. 여호와를 찾으라 살리라. 공법을 인진으로 쓴 쑥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한 삼성을 만드시고 사막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런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알죠? 우주 끝까지 가려면 100만 광년 이상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똑딱의 지구 7바퀴 바퀴 도는 그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도 이것이 끝이 없대요.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은하계가 천억 개에다가 한 은하계 100개 천억 개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이 너무 커졌더라고. 여러분,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74억이거든요? 이 지구 인구보다 은하계 수가 더 많아요. 2천억이면. 그러죠? 그 2천억 안에 별이 몇 개, 2천억 개 있어요. 그럼 2천억 곱하기 2천억 해야 돼. 지금 저, 이 별이 지구보다 만 배 이상, 태양도 만 배 더 크고, 상상이 됩니까?
모래알을 부산부터 서울까지 쭉 연결해도 우주보다 더 적어요. 별 숫자보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삼성과 명성 만드신 분이요. 만드신 분. 우주, 하나님은 구원 부분 같아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74억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지구 인구. 그러면, 저 북두 칠성이 지금 빛의 속도로 1000년 가야 돼, 1000년. 눈에 보이죠? 1000년 가도 북두 칠성 거리가. 이, 지금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200년 가야 된다, 빛의 속도로. 아브라함 나이 175세 넘어. 빛의 속도로 200년 가야 별과 별 사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입니다. 전능하네. 하나님 전능하다. 왜 전능한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는 거 믿으면 기도하라는, 기도면 다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왜 기도를 하는가? 우선순위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전능한 것을 못 믿어. 그리고 기도를 해도 형식으로 해요. 나를 찾으라. 주님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만날 때까지 찾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기도한 사람 얘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려 점점 강요하거든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7번 기도했어요. 구름자가 떠오를 때까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겨우 굴고 마라.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억떨까지 10시간도 한번 앉았어봐. 20시간도 앉았어봐. 그리고 뭐 그냥 오순의 성령 강림할 때 10일 동안 불을 익히게 되었더만. 예레미야가 시대를 가졌을 때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를 지어 성자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네가 아주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고 영적인 일도 보이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부르짖고 기도하고 보면 들을 것이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전심을 찾아도 안 되는 이유가 이 죄성 육성 때문에, 죄 때문에 육이 죽어야 되고 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져가지고 회개가 안 되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왜 기도하면서 빨리 안 하냐면, 하나님 뺑뺑 돌리시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남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거룩함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시고,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룩함감을 해서 네 목적 이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놔둬라. 너고 나고 만나자, 교제하자, 사랑하자, 거룩함 이루자. 하나님 마음 갖고 하나님 생명 갖고. 그래서 나를 고치는 시간, 기도 시간, 나를 고치고 있는 것이고 만드는 시간, 작업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뚝딱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 다 주세요, 돈 주세요, 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 따먹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너는 내 사람에 대해서 나가 걸어감, 내 성품,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너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난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난 너하고 깨닫고 싶다. 만나고 싶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자신이 좋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 자신을 찾으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이용해 먹고 아직도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해 사람 도와달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 네 죄인들을. 너 밀어주고 도와주면, 잘못 가고 있는데. 너 나한테 고쳐서 나를 좀 만나서 변화 좀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아주 사삭스럽고 약삭빠르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까? 하나님의 열심이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왔다면, 주님의 심장 가지면, 주님의 마음. 어느 목사님이요, 막 짐승 소리가 나서 울더래요. 막 짐승이 울고 있는데 그때 들린 음성이,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지금 죽어간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멍 오셔요. 지금 수많은 영혼 지옥의 불 속에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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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타라오고 세속대학교 예수님 막 우시고 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당장 눈앞에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세속적이 돼가지고 우리끼리서 싸우고 막 비난하고 집 밖 올라가려고 누가 높아졌다 하고 만났다 하면 그거 뭐예요? 애기들 같은지 그러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탄식인지 몰라요. 본질에 비난, 비본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온통 거기에 온통 목숨사고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본질이 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갖고 십자가 피 입고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이 땅 이루는 것이 본질이고 마귀 때려 잡는 게 본질인데 그 중심은 놔두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온통 거기에 화제를 마귀는요. 적은 거 주고 중요한 거 영혼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낚싯밥. 결국 낚시 콕 딱 껴갖고 멸망을 끌고 간 것도 마귀들인데 거기에 교회도 당하고 사람 당하고 주님은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영혼은 어디다 두고 지옥에 불속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속적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결론은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와 불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없고 보혈의 피도 피가 안 흘러 피가 와야 되는 피도 없고 관념 지식으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슴에 흘러가냐고 없어. 거의 찾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 안타깝냐고. 많이 맞든 많이 달랄 것이오. 너희 중에 많이 선능이 말라 심판이 크다. 서기관들 너희들 배나더 지죽자리겠다. 여러분 성경 감아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주의적이고 말씀시키는데 너희 다 지옥자식 된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봐봐. 분명히 동방박사가 와갖고 유대인 나인이 어디 계시뇨. 그때 서기관들이 아 이거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딱 성경 갖고 왕한테 갖다 주었어. 근데 저들이 베들레헴 갔습니까? 갔냐고. 안 갔어요. 성경 달달 내워놓고 안 갔다니까요. 동방박사만 갔어요. 소동과 날아갔어. 성경 믿으면 못해 베들레헴 가야지. 그러면 자기들 가서 경고 다녀놓고. 예수님이요, 재림할 때 꼭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똑같아, 지금도. 몇 명이나 휴거될까? 사대교 희로님에서 몇 사람 밖에 없다고 했는데. 라오데키아는 입에 토해본다고 했는데. 간대, 뭐 어디로 가? 초림 때 예수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종교 최고급들입니다. 다 그들, 이 독사자이더라. 막, 주님 얼마나 책망했거든요. 외식견자들이요. 그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냐고 전부 종교적으로 해서 이용해 먹고 돈밖에 모르니까 지금 꼭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으로 가요. 뭘 잘못된지조차도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의 상황은 뭐냐면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근데 전에 미리서 말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영의 세계는 이미 알아. 그렇게 된다는 거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정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문제는 기준이 어디서 잘못됐냐면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세소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쭉정이가 다 많아요. 알고 별로 없대요. 이제 두 사람의 밭을 가고 있으면 하나는 올라가 남고 매를 가고 올라가 남고 당연히 그런 사건이 나요. 나요. 준비는 안 해요. 걸어간 신분은 안 됐어요. 전부 한 시간도 기도 못 해. 어떤 분이 그럴 때 지금 교회들을 새벽 예배 드린 데가 50%도 안 된대요. 문 닫아놓고 있대, 새벽 예배. 아, 교회들 새벽 예배 안 돼, 문 닫아지죠. 나는 뭔 놈의 소리인가 몰라. 성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혼자라도 해야지. 근당에도 그래도 열어놓고 있으면 몇 명 오든 해야 되는데, 뭐 예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본주의 WC 가죠. 저는 WC 책자 만들어갖고 막 나눠주면서 이거 불교 구원 있냐? 예수만 구원 있지? 시무룩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한 사람 없어 그냥. 그래? 응? 내가 뭐 나설 거 있어. 이러고 앉았다니까. 하,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뭐 나설 거 뭐 있어. 이러고 앉았다니까. 천불 안 나요, 지금. 천불. 열불 안 나냐고. 그게 주님 종들이냐고. 나는 비평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삶 자체가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때 시대나, 자, 그때 베델 길갈 브리스를 가지 말라. 나만 찾으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찾고 만나면 되는데, 그분이 생수인데 그분 생수 그분 놔두고 건수 먹으면서 세상길 가고 있으니 그 영혼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해? 예수님 당시 꼭 그 당시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꼭 예수님 그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목이 없고 마음에 알받지 못한 자들아 항상 너희는 성령을 거스린다. 지금도 꼭 성령을 꼭 거스려요. 시대가 꼭 그래. 언제나. 가짜가 수가 더 많아, 항상, 지금까지, 언제나. 진짜, 선지자들은, 얼마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 두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노예총에 깨리죠. 그들은 굉장히 사례도 받고, 괜찮아요. 직업이 좋은 직업, 제사장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제사장급이 있고, 선지자급이 있는데, 제사장급은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훌륭한 제사장도 있어 없던 거 아니요. 선지자가 항상 야인으로 있다가 그냥 엉뚱한 예레미야 이사야가 막 외치고 안 되겠다 막 하면 항상 선지자는 음성 직접 들은 사람이고 제사장은 거의 음성 못 들어요. 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기도할 것도 없어. 선지자는 외롭게 그 세리와는 광야에서 메뚜기 석정 먹고 지내면서 하나 음성 들은 사람이고. 광야에서 메뚜기 설정 먹기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선지자한테 그 음성 듣고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한 방당 핍박받고 건넌당해요. 지금도 제도권 안과 제도권 밖에 있어요. 물론 제도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정해. 지금 노예총회 더불이 다 제도권 안에서 딱 있어요. 든든합니다. 누가 먹고 들어요. 항상 정치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밖에서 항상 야인으로 사니까 힘들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의사는 음성 듣거든요. 근데 항상 권한다. 그, 구약 역사가 그 얘기들. 아, 하나님 지금 시대도 제도권 안에 좋아지면, 근데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는데,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음성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음성 듣고 얘기는 항상 돌에 쳐 죽이려고 난리에요. 그 이 싸움이 항상, 성경이 지금도 똑같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용도 목사 책 읽어봤어요. 나는 몇 번 읽으면 충격을 읽고 와 이분 대단하다. 김원효 목사 책 읽고 아니 세상에 무당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 걸고 가짜 무당 진짜 무당 진짜 되기 위해서 그 귀신 받으려고 목숨 걸는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열정은 없어. 나 그거 다니 뭐 그거 좋아서가 아니여. 하, 참 이 사단의 세계도 이렇게 치열하게 저 난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 놔두는가. 그것이 그 자극 받았어요. 정말 내가 어느 테이프 하나 됐는데 한국에 어떤 그 목이 중국 가가지고. 한 여자 성도 전도인데 그분이 칭하이 대학 아주 중국의 수제대 들어간 대학인데 거기에 IQ 175짜리인데 여자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고난당을 시작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매를 맞고 근데 나오게 나왔는데 온몸이 쩔뚝쩔뚝하더래. 얼마나 맞았던데. 근데 여자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한테 별짓을 다 해가지고 온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그 임신해보니까 거기서 뭐 골치 아프니까 수술을 시켰고 바꿔 내려놓고 근데 그 수제가 돌아 맨 다음에 전도를 다녀 전도
나중에 그냥 순교했다는 거야. 그 천재가 주님 만나서 우리는 많이 아는데도 안 움직여요. 적게 알고도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거든요. 우리 얼마나 관념 지식으로 실제 전도합니까? 기도합니까? 몸부림입니까? 예습니까? 안 해.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그냥. 제가 이 세미나 갔는데, 잉카이 목사님이 15만 개 교회를 이뤘어요. 저는 침 먹고 놀래버린 거예요. 15만 개 교회를 이뤄? 우리나라 교회가 다 5만 개인데, 충격받고 왔어요. 나는 가면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막 인을지, 아, 한가해요? 그 세미나 장소 한 100명 왔어요. 아, 국민이 이렇게 나왔는데, 15만 개라면 눈이 돌렸고 나 갔거든요. 나 엄마 세미나 안 간 사람인데, 이게 뭔 일이야? 어고 갔거든요. 조용해. 그 다음 100명 오긴 왔더라고. 근데 나같이 나이 먹은 목사는 알았어. 다 젊은 목사들 왔어. 근데요. 밤 10시 반까지 강행군 시키니까 아침부터 앉아있으라는 게 온몸이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도 막 점심 먹고 뛰고 막 운동을 뭐 쉬어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인간의 목숨, 그 세계적인 분이거든요. 그분 같이 그 주최 측에서 막 나라라고 하고 자꾸 나를 같이 만나자 해갖고 이제 식사하고 내년 3월 둘째 주 우리 오기로 했어요. 기적이요. 김충국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데 탁탁탁 얘기해가지고 딱 일정 잡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죠. 그 내가 이제 그 주최지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한 달에 다섯 번 모인다. 너희들 지금, 또 지금 여기 기도는 뭔데 교회들이 잘 돼야지. 뭐 메리트 프로그램 없잖아요. 지금 기도만 하고 막 하자고지. 나도 그래요. 고민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여기 온 분들 교회들 잘 돼야 될 건데. 그래갖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 접촉해 볼까? 이제 하나님 오시면 되겠죠. 나는 이번 듣겠냐면 저는 가만히 뒤에 앉았었어요. 근데 저기들 알아보고 막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한 교회도 안 돼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있구나. 갑자기 우리 교회 내 PR이 됐는데 미안해요. 뭘 느꼈냐면 열정이 없어. 뭔가 좀 배워보고 갔다 가지도 않고. 15만 개 난 놀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짜야 뭐 15만 개 되겠어? 그 좀 무슨 가더니 그분이 있겠어요. 그분 제자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된다는 얘기지. 그냥 맞아. 원리는 딱 돼있다. 뭔가 있구나. 책 몇 권 갖고 다 사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공부해보려고. 배워야지. 해봐야지. 뭔가. 문제는 열정이고 뜨거움인데 오늘 열정 뜨거움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내가 했다 생각하네요.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신 분이고 역사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이 어떻게 어려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 4, 50명이 매달 오지 않아요.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가 다니는 사람들이요. 저는 여기 우리 그날 목요일에 왔어요. 그분들이 놀래갖고 광주로 가라, 어디 안디옥교로 가라. 평일날 목요일날 문 다 닫은데 가면 못해요. 가라. 여기 와갖고 보니까 목요일 기도하고 있으니 막 엉엉 울어요. 이분들이 여기 지금 목요일 기도가 하나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요. 한 번 왔다 간 거 아니요. 계속 오잖아요. 지금 집회가 10월 15일입니다. 다음 주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가 10월 15일 다음 주.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멤버가 되고 동지가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문제는 그분이 나를 지명, 어떻게 내일 다 만나면, 내 개교에 살려간 사람들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자기도 생각하지. 나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굳이 얘기도 안 했어.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한테 원나가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한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해답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 중에 놀라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지지.